안녕하세요. K-POP 휴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이타카 홀딩스의 스쿠터 브라운과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진이 전격 공개되어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방시혁 의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한 뒤에 최초로 올린 게시물이 해외 언론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로 올린 사진은 바로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스쿠터 브라운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의 대표로 지난해 하이브 그룹에 전격 입성해서 미국의 현지 언론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방시혁 의장이 사진을 올린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에는 스쿠터 브라운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시혁 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미국 현지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스쿠터 브라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시혁 의장과 함께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스쿠터 브라운은 내 친구 방시혁 의장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이라는 글과 함께 배 위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방시혁 의장은 즐거운 듯 크게 웃으면서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 물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타카 홀딩스의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연이어서 공개되자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에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